인구 10만이 넘는 영종도는 편의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의 불편이 큰데요. 중구가 국비 지원을 받아 운남동의 대규모 생활 SOC 시설 건립을 추진 중입니다. 체육센터와 도서관, 복지관 등이 함께 들어서는 복합공공시설은 내년에 첫 삽입 될 전망입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중구 운남동에 들어서는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국비 66억 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477억 원이 투입됩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2,47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됩니다. 지난 7월 설계 공모작이 선정된 데 이어 계획 설계 보고회가 중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영종국제도시 복합공공시설 디자인 컨셉은 자연 속 공간을 밝히는 새로운 오브제. 자연 속 공공의 공간을 밝히는 오브제를 컨셉으로 공원을 이어주는 열린 배치를 통해 체육시설과 복지시설 사이 공유 공간을 설정하고 두 시설 사이에 1층부터 3층까지 외부 계단을 통한 입체적 연결 공간을 고려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에는 수영장, 헬스장, 운동 처방실, GX룸, 다목적 체육관, 실내 골프장, 실내 놀이터 등이 들어섭니다. 복지센터의 경우 1층은 장애인 복지관, 2층 공공도서관, 3층 노인복지관, 4층 종합사회복지관이 마련됩니다. 다양한 기능이 한데 어우러져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중구는 실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하반기에 착공해 오는 2024년 준공할 계획입니다. 중점을 둬야 될 것은 안정과 주민들의 편의성, 행복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할 겁니다. 2024년 정도면 완공이 될 텐데요. 그때 되면 우리 영종국제도시에 계시는 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편리하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고 복지 혜택을 많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공시설이 될 겁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